알려주세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A, B, C, D, 가양, 거경, 하늘, 전까지 하나, 둘, 셋. 우리 길은 꿈을 쫓네. 여기서 또 왔어? 에, 나리, 뭐 시킬 일은 없는지요? 없어? 에, 나리, 장작 펴는 일은 없을까요? 그럼 뽕 따는 일이라도, 집신이나 그릇 닦는 일이라도. 얘기로 얘기로 없다니까! 이 바보 녀석 다시 왔다가 또 혼날 줄 알아?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송아지 심부름 할 일은 없나요? 송아지 먹일 풀은 충분한가요? 뭐라고 이 녀석아? 그래? 어이. 내가 아줌마를 보이단 말이야, 네 눈에? 이런 어이. 바보 녀석, 내가 가만히나 보지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요. I'm sorry, miss. 잠깐. Just a moment. 내가 할게요. I'll do it. 이름. 기생물아. 이름. 아유, 또 망가져, 또 망가져. 자, 빨리빨리 해. 그래. 자, 올라타, 일로. 야, 저기, 마모온 다리 간다. 야, 우리 돌려주자. 가자. 배가 고프면 얼굴에 수염 붙이고 산적질 하랴? 마구 칼을 휘두르면 뭐 음식을 뺏으면 될 거 아니야? 예, 그건 나쁜 짓이야. Oh, that's bad. 아니, 그냥 배고파 죽는데도?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를 먹으면 되지. 오, 풀뿌리 나무 껍질? 그건 돼지가 먹는 거야. 그래, 맞아. 야, 자, 봐, 떡이야. 응? 먹고 싶지? 그래, 떡이로구나. Oh, it's bread. 자, 그럼 네가 돼지가 되어서 우리를 태워주면 이걸 줄게. 그래, 떡 줄게. 좋아, 그럴게. 자, 타. 네, 왔다. 알았어, 알았다니까.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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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니? Is it delicious? 이거 우리 어머니 드릴 거야. This is for my mother.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평원왕 때 바보라고 놀림받던 온달이란 총각이 살았답니다. 눈먼 호러머니를 모시고 산골 외딴 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마음씨는 언제나 바르고 착하며 어머니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얘야, 온달이냐? 예, 어머니, 저예요. 오래 기다렸죠? 예, 자, 떡이에요. 어서 드세요. 예, 저는 손 좀 씻어야겠어요. 얘야, 같이 먹자꾸나, 응? 아, 참, 어머니는 난 아랫마을 잔치집에서 많이 먹었다고요. 제 걱정 말고 빨리 드세요. 얘야, 자.
우리 하나씩 나눠 먹자꾸나. Here, we will each have one piece. 넌 복 받을 거야. 이 어미를 이렇게 위해주니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게다. 어머님, 아랫마을에 가면 모두들 바보 온달, 바보 온달하고 부르는데요. 그건 네가 너무 착하고 순진하기 때문이란다. 보통 사람은 순진한 걸 모자르는 걸로 착각하는 수가 있단다. 넌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You will be a great man. 온달은 열이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왔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산 아래 마을에 내다 팔아야 식량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너희들 또 나왔구나. 알았다고. 자, 이따 올라오다가 주신 거야. 어때, 맛있지? Is it good? 저... 여보세요? Hello there. 여보세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May I ask you something? 이 근처에 온달님 댁을 아시나요? 저 혹시... 온달님, 온달님, 바보 온달, 그건 내 이름인데... 그럼 댁이 바로...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마, 안 돼, 오지 마... 아니, 왜 그러셔요? 가까이 오지 말고 썸 물러서라! Don't come near me! 여우가 둥갑댔지? You're a fox! 아니면 귀신이지? Or a ghost! 온달님, 제 말 좀 들어보셔요.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마, 살려줘, 살려줘. 기다리세요, 온달님. Mr. Ondo, please listen to me. 가까이 오지 마. 온달님, 온달님, 온달님. 틀림없이 여우가 변신한 게야. 이런 산 중에 저런 각시가 올 리 없지. 아. 예쁜 여우가 글쎄 멧돼지에게 죽을 걸 살려주려고 제가 마구 뛰어다녔더니 그만. 아니, 예쁜 여우라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들어가요 어머니. 곧 저녁상 가져갈게요. 에게 요것밖에 남지 않았네. It's almost gone. 여보세요 온달님. 여우. 안 돼! 못 들어온다, 이 요망한 여우야! 빨리 둔갑을 풀고 산으로 올라가! 올라가란 말이야!
글쎄 제 말 좀 들어보셔요. 저는 여우가 아니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빨리 물러가라. 유망한 거 빨리 물러가. 아니, 얘야. 밖에 누가 왔냐? 아니,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어머니 나오면 안 돼요. 여우가 죽여요. 어머님 뵈러 제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 요망한 짐승이 이젠 어머니까지. 아이고 아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Don't say such things. 어서 오세요 아가씨. 내 비록 앞을 못 보지만 짐승과 사람을 구별 못하지는 않으니까요. 말시로 보아 지체 높으신 가문의 따님 같은데 이 깊은 산골짜기는 웬일인가요? 어머님 우선 방으로 올라 절부터 받으세요. 에오오 둔갑한 여우는 꼬리가 있는데 읍다 읍도 이 아이고 분명 꿈은 아닌데 이 아색시다 색시. 그 아가씨는 이 나라 임금님의 막내 공주였습니다. 어릴 적에 하도 잘 울어서 듣다 못한 임금님께서 공주가 울 적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겁을 주었답니다. 그러나 공주는 어려서부터 들어온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낸다는 말을 커서도 믿게 되어 온달아 때 시집 가겠다고 아버지 임금님께 아뢰었다가 크게 노한 임금님의 명으로 대궐에서 쫓겨나 이곳 산중까지 온달을 찾아온 것이랍니다. 온달님, 온달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너무 착하고 순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나 공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걸요. 제가 온달님을 처음 뵐 때 온달님은 산짐승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 선한 마음으로 모든 걸 배우시면 돼요. 온달님은 훌륭한 분이 될 거예요. 하늘 천따지 거무련 누루왕 지보집주 물구렁 거칠왕. 하기 치습지면 부력 여로와 유풍 자원 방내면. 온달님, 예? 이제 봄이 오면 무술을 배우세요. 열심히 공부하리다. I will study hard. 고맙소 공주. 자, 이것으로 말을 한 필 사오세요. 어? 아니 이건 공주의 마지막 남은 배물이 아니오. 어찌 이걸? 온달님, 훌륭한 장수란 모든 것에 능해야 한답니다. 자, 빨리 다녀오세요. 3년 동안 온달은 공주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장수의 길을 닦았습니다. 3월 삼진날이면 왕이 몸소 나와 사냥을 하여 잡은 산돼지나 사슴 등을 차려놓고 하늘과 산천에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봄은 돌아왔습니다. Spring has come again. 자, 그럼 너희들은 동쪽 저 아래를 맡도록 하고 너는 이쪽으로 가겠다. 무리들의 선두에서 진두지휘하시던 임금님은 부하들과 갈라져 산돼지를 쫓아 홀로 외딴 길로 들어섰습니다. 와와와 어? 아니
아니 이 짐승들이! 이때 수많은 부하 멧돼지를 가로린 대장 멧돼지와 맞닥뜨리게 됐죠. 아니 이럴 수... 갑자기 날아온 차에 맞아 쓰러지는 대장 멧돼지. 그 뒤를 이어 비오도 쏟아지는 창. 마마, 무사하셔서 다행이십니다. 고마워 이 젊은이. 장한 젊은이군. 그대는 누구인고? 이곳 산골에 사는 온달이라 하옵니다. 온달이라면 그 바보 온달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어릴 때 그렇게들 불렀사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증령 자네가 그 바보 온달이었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이 공주 마마의 덕이옵니다. 공주? 공주라고? 아니 공주가 이곳에 있다니. 궁궐에서 쫓아내고 늘 마음이 아팠는데. 아, 어서 보고 싶구나. I hope to see her again. 바보, 바보라고 놀림받던 온달 소년이었지만은 공주의 도움으로 훌륭한 젊은이가 됐으며 그 후에 무과에 급제하여 젊은 장군이 돼서 북쪽 오랑캐를 처부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됐답니다. 이 모든 것이 눈먼 어머니를 성심껏 섬기는 효성이 낳은 결과입니다. 하늘 전 땅